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한 2주 만에 방송을 찍습니다. 바빴습니다. 이제 4월달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농사 준비도 해야 되고요. 지금 정원도 꾸미고 있고, 또 이제 와이프도 강사 일을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매일 또 출퇴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막 어깨가 나갔습니다. 지금 50견이 와갖고. 나무를 최근에 한 250그루를 심었거든요, 제가. 사철나무하고 막 이런 거 심었거든요. 지금 힘들어 뒤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이 블루베리 나무 4그루 심고 흙 이만큼 퍼담는다고 지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각설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내고 있다라고 변명을 좀 해줍니다. 네, 최근에 주식이 좀 좋죠. 그래서 잘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소외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아직까지도 조금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가는 장 맞나? 맞나?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본인이 묵혀뒀던 주식들 있죠. 이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주식의 고질적인 병폐죠. 조금 오르다 보면 다시 바닥으로 오니까 그게 겁나갖고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이었죠. 싱글파이어 거기 출연할 때부터 마찬가지였고, 연말에 52주 신고가를 좀 보세요라고 했더니만 미친 새끼라고. 저런 새끼가 전문가라고 방송 나온다고. 근데 난 전문가라고 해서 방송 나간 적이 없는데, 파이어족으로 나갔는데. 아무튼 그또 댓글이 뭐였냐면, 저렇게 높은 데서 주식 사다가 바닥으로 한번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장인지. 주식이 왜 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삼성전자 이제 9만 원할때 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참고로 벌써 8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설문조사했죠.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삼성전자 사실래요? 하이닉스 사실래요? 막 이랬거든요. 지금 아직도 삼성전자가 많아요.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삼성전자가 많아요. 왜? 하이닉스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삼성전자 좀덜 오른 것 같으니까. 그죠? 하이닉스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럼 하이닉스는 언제까지 봐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 꺾기 전까지 봐야죠. 엔비디아가 뭐 실제 꺾였나요? 앞으로 컨센서스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죽은 자식 불알 만드는 것처럼 옛날에 막 과거의 영광 좋았던 것들을 바닥에 기고 있던 것들을 꼭 쥐고 있단 말이야. 언젠가는 오른다고. 그런 것들 오르긴 올라요. 언제 오를까요? 이 상승장의 가장 마지막에. 모든 호황이 온 다음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절고 있는 데한테 파킹으로 가는 거예요. 갈때 잠깐 올라요. 그러고 나서 떨어질 때또 오래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런 매매가 되게 많아요. 지금 시장에 막 돈이 몰려갖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수익 실현한 것들을 커뮤니티에 좀 올리다 보니까 자꾸 리딩해달라는 메일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딩 안 합니다. 리딩 안 해요. 여기 장사 안 해요. 여기 밥집 아니에요. 리딩할 것 같으면 딴데 찾아가세요. 네. 그리고 리딩 관련한 거에 대한 사기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걸 리딩을 해달라 그래요. 아니, 본인이 스스로 해달라 그래. 난 믿을 만한가 봐. 뭘 보고요? 아니, 내가 그 커뮤니티에 캡처해서 올린 거 가짜면 어떡할 건데? 내가 포토샵 한거뭐 어떡할 건데요? 아니, 뭘 믿고요? 리딩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기당하면 본인 사기당했다고 할거 아니야. 불쌍한 사람이 처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사기당해도 싸요. 제가 스스로 사기꾼들을 이 모이게끔 만들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서 단단해질 생각을 해야지. 내가 자꾸 약하니까 사기꾼들이 모이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사람이 가장 약할 때. 그죠? 내가 외로울 때 나쁜 친구들 막 나르시시스트 이런 애들이 내 옆에 붙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이런 애들이 옆에 붙는 거라고요. 내가 친구 때문에 외로워하니까. 그죠? 내가 약한 상태일 때 그런 사기가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서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육과장이 얘기했던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들. 물론 이건 이제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교육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대략적인 것만 훑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수 좀 보세요, 지수. 이놈의 지수 좀 보세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보지 마세요.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코스피 지수 좀 보세요. 지수를 보세요. 지수에 답이 다 있어요. 자기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52주 신고가 좀 보세요.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52주 신고가를 보세요. 단 뭐예요? 앞에서 지수를 보고 나서 52주 신고가 보는 거예요. 52주 신고가만 보라고 했다고 요것만 기억해갖고 개 잡주들 있잖아요. 막 테마성 이런 거 본다고요. 바이오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수를 본 다음에 52주 신고가를 보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그 공부하는 멤버십에 들어오면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요. 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또세 번째,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ETF 좀 보세요. 이 산업의 섹터가 묶인 것들이 신고가가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커뮤니티에 자꾸 올려드리잖아요. 뭐 올려드려요? 아이고, 반도체 ETF가 신고가가 났네요. 여러분들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눈치채야죠, 그때라도. 그때가 벌써 한달 됐어요, 여러분들. 그때 하이닉스만 샀어도 여러분들 지금 수익이 한30% 이상 났을걸요? 제가 반도체 ETF가 신고가 났을 때그 어떤 ETF냐면요, 그 아시죠? 왜 나스닥 ETF 있잖아. 나스닥, 그러니까 필반나라고 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게 신고가 났을 때 한국 거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얘네 게 해외 게 먼저 났으니까. 미국 게. 그래서 딴거 없어요. 전 ETF를 계속 본다니까요. 국내 거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해외 것도 봐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 해외 반도체 ETF에 국내에서 매수한 해외,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죠. 근데 해외 반도체 나스닥에 투자하는 그거 상장해서 보여드렸잖아요. 65% 수익 중인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반도체 ETF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또 올려드렸죠. 이런 ETF 제가 그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이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 개별주를 팔면서 반도체 ETF를 왜또 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때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막 혼자 치고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는 절어 있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ETF 지금도 커뮤니티에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더 높고 하이닉스가 적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이닉스도 아직 남아 있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흐름이 좀 섹터가 흐르는 게 보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둘다 포기하기 싫으니까 이 수익 난 걸로 ETF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ETF를 더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보란 듯이 한 4일인가 5일 뒤에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막 6%, 7%, 8% 급등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지금 한 10몇 프로? 그때 얘기하고 나서 한15%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장이 너무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길게, 대신 나만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은 것 같아. 지금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막 모르고 막. 나만의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가끔 장을 보다 보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장들이 있어요. 가끔 와요. 몇 년에 한 번씩. 한 4, 5년에 한 번씩 와요. 근데 보통 요럴 때돈 버는 거예요. 요럴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1년 기준 수익으로 마무리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1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수익으로만 마무리하면 잘한 거예요. 잘했어. 근데 이렇게 확연하게 뭔가 보이는 장 있죠. 이럴 때확 버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얼마 벌어요? 1억, 뭐 2억, 3억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때 벌어놔야 돼요. 이때. 지금이 24년이 그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잖아요. 24년은 장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시라고, 멤버십 가입하시라고 공부 한 명도 안 해. 왜? 아, 씨발, 비싸. 본인이 몇백만원, 몇천만원 까먹은 건안 아까워요. 근데 뭐, 당장 뭐, 10만원, 20, 12만원, 60만원 아까워. 아우, 더럽게 비싸네. 그리고 이제 종목 뭐 없나? 종목 뭐 없나? 종목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 종목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저는 다 털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무료로 드린 분들한테 다시 제가 털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거 들고 있는다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특성이 뭐예요? 물리면 안 팔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오늘 삼성 SDI 제가 그때 비공개로 어떤 좀 조정이 와서 매수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오늘 다 털었잖아요. 오늘 눌림 나오니까 저는 바로 털어버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눌림 나오니까 바로 털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한2% 넘게 빠지길래 한 1000만 원 샀어요, 다시. 이런 거 얘기 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저야 좋죠. 한 사람한테 한 500만원씩 땡겨갖고 리딩하면 그냥 관심 종목이나 툭툭 던져주면 돼요. 여러분들,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리딩 들어가보세요. 종목 주고 끝이에요. 이거 사세요, 뭐.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종목을 다 사요? 처음에 좋다고 막 산다. 근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종목은?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종목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다 보면 못 사. 그리고 나중에 항의한다고요. 아니, 당신 종 사라고 해서 샀는데 왜 수익이 안 나? 이러면. 아니, 당신은 왜 내가 앞에 얘기한 10개만 사고 뒤에 10개를 안 샀냐고. 돈이 없었다. 그럼 당신 잘못이다. 이래버려요. 그럼 걔네 할 말이 없어요. 맞잖아, 내 잘못. 걔네들 얘기하는 거다 사야 되잖아요. 난 돈이 없는데? 근데 이런 거 얘기 안 해줘요. 운용의 관리에 대해서 운용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리딩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 따라하는 여러분들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하시라고. 그리고 뭐요? 개인분들은 요것 좀 공부하세요, 요것 좀. 뭘 공부해야 되냐고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해달라고 안 해요, 전. 이런 공짜로 안 드려요, 여러분들한테. 왜? 공부할 마음 없잖아요. 공짜로 드려봐야 중요한지도 몰라요. 저는 절대로 그런 거 공짜로 안 드려요. 예. 왜? 제가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종목주잖아요? 나중에 가서 혹시나 그게 잘못되면 욕만 뒤지게 먹고 잘 되면 자기가 잘된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가 막 주식 전문가 행세하고 다니고 있어요, 막. 야, 내가 요번에 투자해가. 제가 그런 짓을 뭐하러 해요? 맞춰봐야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틀리면 개욕 먹고 병신 소리 듣고.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예. 그런 이런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뭐 없나 뭐 없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심리, 어떤 마인드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기 싫어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썰 풀면서 많이 설명해드리고 어느 정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해요. 그런 한두 명 때문에. 그런 한두 명들이 아주 그냥 기분을 사람 기분을 족같이 만들어요. 진짜 짜증 이빨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마음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좀 알려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이걸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ETF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보는지도 설명 다 드렸어요. 옛날 방송 찾아보세요. 싱글 파일을 보시든 아무튼. 근데 이런 게 사실 수억짜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얘기할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하시죠? 에이, 저게 뭐야? 저거 누가 몰라? 그죠? 안 해요. 그리고 이게 한글이니까 이걸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이해했다고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수많은 매매를 해봐야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본다고 기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용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어긋나. 그럴 때 어떻게 좀 다듬어야죠.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다듬어야죠. 이렇게 그죠? 다듬어야죠. 그래서 자기 기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매매를 해봐야 돼요. 소액으로. 그래야 자기만의 기준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안다고 생각해요. 얘기하면 에이 그거 다 알아. 그거 누가 몰라. 아는 게 아니에요. 매매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본 다음에 본인만의 이걸 이용해서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었을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한글로 써있으니까 당연히 읽을 줄 알죠.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그리고 종목을 찾아다녀요. 자꾸 이런 걸 연습해볼 생각은 안 하고. 한 방에 가는 거 뭐 없나? 뭐 내부 정보, 소수만 하는 정보 뭐 없나? 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 겁나 떨어졌네. 옛날에 좋았던 주식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올랐던 것들. 지금 막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것들. 야, 싸다. 야, 싸다. 여기 사서 이 직전 고점까지 먹으면 한 방에 먹고다. 저게 돈이 얼마야. 전부 이러고 있어요. 아니,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커뮤니티에 뭐 종목도 좀 적어보세요.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증권사 뭐 이용하세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좀 본질에 집중하세요. 본질에. 그리고 뭐 데이터 뭐 연준이 어떠니, 금리를 어떠니, 뭐 PCI 어떠니, 뭐 어쩌니, 뭐 뭐가 실업률이 어떠니, 뭐가 뭐 오실레이터가 어떠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장기 투자 하실 거예요? 장기 투자? 말로는 장기 투자죠. 제가 말하는 장기 투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이상 투자하실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황이 돌고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해요. 맞잖아요. 그걸 또 더 빨리 차트로 읽어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공부해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삼성 SDI 샀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과장 이 새끼가 이날 이거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공개된 게 삼성 SDI야. 그럼 어떻게 돼? 2주 전으로 돌아가서 차트를 펴보고 이 새끼가 2주 전에 여기서 뭘 보고 삼성 SDI를 산다고 했을까? 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좀. 와서 종목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비중 실 겁니다 하니까 막 댓글 잔뜩 달려요. 궁금해갖고. 삼성 SDI를 매매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도 관심 없어. 지난 거니까. 왜 유과장이 2주 전에 삼성 SDI를 그 자리에서 샀냐고요. 왜? 왜? 이 새끼는 뭘 보고 여기서 삼성 SDI를 살까? 뭘 보고? 그날 뉴스도 좀 찾아보고. 궁금해하시라고요.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그래서 오늘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조금 좀 본질적인 거, 기본적인 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나 기준들 있잖아, 이런 것들. 데이터나 기준들은 쉬워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쉬워야 돼요. 진리는 원래 엄청 쉬운 거예요. 막 아는 척하고 뭐가 어떻고 막 차트가 또 촥 그리고 여쪽에 뭐 MACD 뭐 무슨 모실레이터 촥 그려놓고 막 이게 여기를 역전됐을 때 뭐 좀 막 어렵게 하고 막 용어 어려운 것으로 수익 안 나요. 그리고 설사 그걸로 수익이 난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 거잖아요.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봐도 몰라요. 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 같지만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몰라요. 그리고 조금만 어긋나면 어때요? 어이 안 맞네 씨발 포기해버리고. 자꾸 이 다듬는 과정이 없어진다고요.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수익이 안 나고 자꾸 여기저기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 보고 종목 고르고 방송 하나 보고 종목 얘기하면 아 그래 저거 사고 방송 또 보고 저거 사고 최소한 방송 보고 종목을 골랐다 쳐요. 하지만 본인이 검증을 해보던 거예요. 근데 뭐 검증할 수 있는 뭐 자가 있어야지 내가 자가 있어야 재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보면 멤버십 지금 보면 4,990원짜리만 전부 가입하고 계세요. 공부하는 멤버십은 가입 안 하세요. 비싸니까. 그래서 영상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멤버십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오프라인 한 내년쯤?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수익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막 비싼 옷 입고 좋은 차에 막 빌딩 같은데 막 좋은 데 살아요. 와서 아유 대표님 이러면서 굽신굽신 그리면서 막 돈 슈퍼챗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옛날에 그 사기꾼 새끼 누구예요? 김정한이 그 새끼고. 방송할 때 보세요. 슈퍼챗 터지는 거 보세요. 50만원, 60만원, 10만원, 20만원, 50만원 계속 터져요. 방송 2시간 하는데 슈퍼챗이 2,800만원 터진 적도 있대요. 그런 놈들한테 갖다 바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선침에서 지가 물린 거. 에? 지가 사갖고 50억이나 사갖고 물려서 못 빠져나오니까 종목 추천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허세 부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오니까. 본질적인 걸 공부하려고 하세요. 본질적인 걸. 그리고 항상 쉬워야 돼요. 심플하고. 아 뭐야 저런 거를 씨발 돈 주고 배워? 너무 쉬운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한다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야 이런 것들은 좀 어긋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니?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냥 종목만 쫓아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본질에 많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지금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또 이거 가는 거 끝물에 들어오지 마시고, 꼭지가 왔을 때 들어오지 마시고, 빨리빨리 눈치채시고, 눌렸을 때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그런 거 눌렸을 때 막 22평, 61평까지 쭉 한 20%, 30%씩 눌릴 때 딱 관심 종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면 한 주씩 사놔요. 지금 높더라도. 한 주씩 사는 거 그런 거 눌릴 때 그때 사라고요.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보면 두 배 날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 저 하이닉스 처음 살 때만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하이닉스가 지금 잠깐 동안에 60%가 올랐다고. 난리였어요. 너무 비싸다고. 근데 거기서 40% 더 올랐어요, 지금. 제가 하이닉스 비중 처음 줄였을 때 제 수익률 보세요. 40%가 넘어요. 근데 저 그 바닥에서 막 80%, 60% 올라왔다고 비싸다고 할 때 산 거예요, 저도. 저 그전에 심지어 삼성전자 들고 있었어요. 갈아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하이닉스로 수익 내면서 비중을 줄이면서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다시. 그렇잖아요. ETF를 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빨리 지금이 실적 장세라는 걸 빨리 눈치채시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나중에 사세요, 나중에. 지금은 실적이 나는 것들,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 특히나 해외 쪽으로. 그 다음에 뭐, 어디에, 반도체, AI, 방산,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바이오, 이쪽으로. 바이오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실적 장세니까 반드시 매출,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짱짱한 고객사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12만짜리 멤버십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중간에. 뭐냐면, 제가 솔직히 종목을 찾으면, 진짜 한 달에 한 몇십 개씩도 찾아요. 근데 제가 매매하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제가 고르는 종목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르는 종목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그런 관심 종목들 있잖아요. 유가장의 관심 종목에 모아놓고 보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걸 공유해 드릴 거예요. 멤버십 분들한테만.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실 분들 가입하시면 돼요. 12만원. 그리고 공부하실 분들, 진짜로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은 60만짜리 멤버십에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장기로 모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장기주 종목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원래 60만짜리가 단기로 매매하는 것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딱 가입해놓고 그것만 딱 보고 탈퇴해버려. 아, 참 베레베레 인간들이 다 있어요. 진짜 당일날 가입하자마자 딱 해보고 승인 취소해버린다고요. 아, 베레베레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장기 종목만 공유를 해드립니다. 아주 나 진짜 아, 징글징글해 주식쟁이들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운영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 그리고 그거 안 하실 분들은 혹시나 제가 라방할 때는 흥분하잖아요. 또 제가 흥분 잘할 테니까 라방할 때는 흥분해서 막 푸니까 제가 라방한다고 그러면 잽싸게 들어와서 보세요. 그때는 제가 또 막 이런 멤버십에서 할 만한 내용들 많이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저한테 공짜로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공짜로 주면서 좋은 소리를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 또 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끔 라방할 때는 그런 것들 좀 풀어드린다.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4년도에 수익 좀 많이 챙기세요. 그래야 이제 또 25년, 26년 또 힘들 거 아닙니까? 한번 또 쫙 올라가고 나면 어떻겠어요? 또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그러면 또 조정 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주식 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또? 우린 주식 중독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또 유과장이 시그널 줄 거예요. 아, 비중 줄여봅시다. 라고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멤버십에만 드릴 거예요. 그때는 4,990원짜리 시작해서 전체 멤버십 분들한테만. 커뮤니티에 아 비중 좀 줄여봅시다. 안 좋습니다라고 해서 드릴 테니까 아무튼 또 5,000원짜리 멤버십 분들 또 오면 또 막 우리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과장을 응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입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드릴 수 없으니 그럼 변곡점이 나왔을 때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뭐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제가 그런 게시물 올려드려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될 거 아닙니까?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5분만 찍으려고 하다가 말이 길어졌네. 아무튼 앞으로 영상을 많이 못 찍을 거예요. 제가 바빠지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뭐 또 공부하는 멤버십이나 종목 공유하는 멤버십 분들이 가입을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끔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과장이었습니다.